얼마나 떨릴까. 야 나온다. 와, 와, 와. 야, 이거 밀어버리구나. 와, 뭐야. 떨리겠어. 야, 이거 판을 깔아주네. 떨리라고. 돈 좀 썼는데? 노래방 갔네, 노래방. 아, 떨리겠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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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단식 아니야, 입단식. 너무 떨리실 것 같아. 괜찮으세요? 네.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1일 1코너를 즐기고 있는 족구 랭킹 1위 고교 논산공고 족구 선수 김대호라고 합니다. 야, 족구? 어, 최우수 선수예요, 심지어? 공놀이를 잘할 상이야? 아, 능력자네. 대회도 많이 나가서 상도 많이 타고. 우승했습니다. 공이 있다 가정 하에 제가 멋있는 걸 보여드리고 하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네. 뭐 공격 이런 건가? 가서 보자, 가서 보자. 이건 봐야지. 죄송한데 족구 얘기하니까 지금 남자들 다 일어났어 지금. 지금 뒤에 난리 났어요. 지금 이거 보고 싶어서. 공이 날라오고. 오! 오! 저런 거는 후린다고 하죠, 후린다고. 고급 기술, 고급 기술이야. 예. 족구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인기도 많겠어 아주 학교에서. 군대 가면 좋아하겠다. 아니 노래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다고 하네요. 네 맞습니다. 이야 그래 족구하느라 바쁜데. 제가 예선 때 봤었는데 그 고등학생분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락발라드를 너무 나이스하게 소화하셔가지고. 선곡도 이 나이 때 선곡이 아니죠. 내가 복명강한테 부른다 그래도. 부르지 말지. 어허. 저도 커버를 한 곡이지만 되게 어렵더라고요. 로이킴 자꾸 건드리면 안 되는데. 힘들 것 같은데. 제가 로이킴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멜로디도 좋기도 하고 가사도 너무 좋아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와 얼마나 떨릴까 진짜. 사정했던 사람이여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아, 흉성이 좋아. 그리움만 남겨놓고 나를 잊었나. 벌써 나를 잊어버렸나. 아, 이별이 그리 쉬운가. 울림 나쁘지 않은데? 뭔데? 세월 가버렸다고 이제 나를 잊고서 멀리 멀리 떠나가는가. 오, 나는 몰랐네 그대 마음 변할 줄. 난 정말 나와야 되는데 나와야 되는데. 난 정말 몰랐었네. 오, 사랑해 그대만을 믿었네. 언니가 보고파서 나는 어쩌나. 그리움만 쌓이네.
어, 얘는 한국적인 맛이 있어. 아. 아, 뭐야 이게 몇 살이라고? 제 고등학생이라고요? 와, 진짜 보석이네요. 감사합니다. 난 너 될 줄 알았어. 저도 처음에는 조금 부족하다 느꼈는데 뒤에 누르고 나서 잘하시더라고. 그래서 어씨 어떡하지? 저도 커버를 해서 불렀던 곡이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런 지점들 혼자 이렇게 들으면서 다 캐치해서 그 톤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내는 게 뭐 기특하단 말을 써도 될진 모르겠지만 이 포텐셜이 엄청 있을 수 있는 분일 것 같아서 18살에 저 정도면 잘하긴 한다 진짜. 고3이에요. 근데 내 마음을 훔쳤어.